사람이 사는 마을. 인부지 불운이면 불력군자 호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논어의 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10대 중반에 들었고 언제든 기억하도록 외우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싱숭생숭했겠습니까? 발딛는 자리, 만나는 사람마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 아, 나는 결국 또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싶어서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람이 사는 마을 네 번째 방송은 아예 대놓고 나 진짜 소인배요 하는 방송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6월 17일에 제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단독 공연은 12년 만이라. 네, 어떻게 저를 홍보하는지 천천히 들으시면서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의 제목은 군자 저리 가라 소인배 수작, 뭐 이런 정도로 정해보겠습니다. 생에 한 번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괜찮죠? 네,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92년도에 나오는 반인데, 조국과 청춘의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난 날, 네, 그리고 이어서 노래마을의 나의 친구야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잡던 날 지랄한 연기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대가 내민 빨간 손수건 지랄한 연기를 날려버렸네. 아, 자상한 그대 모습에 그대 손을 굳게 잡고 거리에 서네. 아, 영원히 변치 않으리 거리에 피어나는 봉지의 사랑. 우리 소중한 봉지로 살며 세상을 열어가는 젊은이라네. 어두운
찾아듣지 않으면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춘이었고 지금도 청춘인 사람들의 노래, 노래마을의 현정원 씨가 부른 나의 친구야, 그리고 그 전에 조국과 청춘, 윤미진 씨 그리고 윤정 씨가 함께 했죠. 윤미진 씨는 이후에 꽃다지를 거쳐서 솔로 활동까지 아주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노래마을이요. 그런데 이제 그 침체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지개를 켜기 위해서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 더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자,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류금신의 동일의 강, 그리고 황혼, 이어서 동행까지 세 곡 이어집니다.
당신의 바쁜 걸음에 빈틈없는 동행이 되고 싶어. 요즘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죠. 노래하는 나들, 김가영 씨의 목소리, 그리고 문진호의 코러스로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로에서 있었던 라이브였는데 그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역시 노래마을 후배입니다. 윤정희 씨가 부른 황혼, 유금신이 부른 통일의 강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들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노래 제3세계음악 민중가요 시장을 떠났으나 끈질긴 생명력으로 세상을 반뼘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고요. 네, 오늘은 대놓고 소인배 짓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목도 군자 저리 가라 소인배 수작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이지상이 작곡하고 다른 목소리로 세상이 발표된 노래들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휴의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양희은 씨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김은영 씨의 봄날 피고 진 꽃에 관한 기억 세 곡 이어드립니다. 가슴 속에 영원히도록
마주 닿은 어깨 위로 비는 내리고 젖은 꽃잎을 밟으며 사랑은 미쳐 꿈꾸지 못해 문득 당신 네, 당신이란 말 속에 숨겨진 그 숱한 인연들 그 인연의 한 부분을 잡아서 그분께 아니면 우리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구절을 읽어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오늘 너무도 당당한 목소리죠.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서울에서 강충구 씨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강충구라고 합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이지상님의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에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내봅니다. 참여 코너 이름이 문득 당신이더라고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도 바로 떠오르는 당신이 있어서요. 그 당신으로 인해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저의 감정에 당신은 많이 당혹스러워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어떻게든 당신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전전긍긍했었는데 우연히 해민스님의 글을 보고 제가 많이 잘못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글은요,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려고요. 가끔씩 길을 걷다가 예쁜 옷, 좋은 음식, 뭐 멋진 공연 소식 등을 보면 당신이 먼저 떠올라 한참을 서 있기도 하지만요. 조용히 크게 한숨 쉬고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저도 당신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사람이 사는 마을 주민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늘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네, 참 어렵고 진솔한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충구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란 말, 그 말이 한때는 가슴 먹먹할 때도 있겠고 아니면 드문드문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스님의 구절 함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신 강충구님께 저희 보잘것없는 그러나 정성이 가득한 선물 드릴게요. 저희 책 두 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스바시바 시베리아, 그리고 사랑이란 낯선 이름들, 그리움과 연애하다 음반 두 장 포장해 놨습니다. 네, 김원중의 내 사랑은 들으시고요. 우리 제일교포 그룹이죠. 아의 유닛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모임,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두 곡 이어집니다. 아름답고 고운 것 보면 그대 생각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내 사랑은 당신입니다. 지금 나는 빈들판 노란 산극 곁을 지나면 당신 생각합니다. 빈들판을 가득 채운 당신, 이게 진정 사랑이라면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백날 첫날이 아니래도 내 사랑은 당신.
산국 곁을 지나면 당신 생각합니다. 빈 들판을 가득 채운 당신, 그게 진정 사랑이라면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백날 첫날이 아니래도 내 사랑은 당신입니다. 내 사랑은 당신입니다. 마음의 요람이여
일본에 사시는 우리 제일 동포들이 왜 이역 멀리 타국에 갔고 그 타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부대끼면서 살았는지 이 한 곡의 노래가 다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아 이곳이 우리 학교다. 제일 동포 1세대 시인이자 교사셨죠. 허남기 시인의 시를 2000년도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내 사랑은 김용택 시인의 시 김원중 형의 목소리였고요. 막상 방송을 이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참 부끄러움이 더합니다. 제가 만들고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발표가 됐던 노래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역시 히트곡은 없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빨리 이 순간을 모면했으면 좋겠어요. 예. 스스로 자랑을 한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지는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팟캐스트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 마지막 노래는 안치환의 무지개입니다. 한 주간 재밌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피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공연을 한다는 사실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대 처음 만난 날 기계인 오후였어. 활짝 개인 하늘 무지개가 그대 눈동자에 비쳤어. 세상이 외롭다며 늘어진 어깨를 기대는 그대의 낮은 한숨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사랑도 지나치면 약인 줄 모르고 이별이 지나도록 이별인 줄 몰랐어. 바보 같은 내 사랑을 후회하고 있어. 그대 내 맘 같다면 그 눈빛을 무지개를 보여줘.
그리움이 집착인 줄 모르고 이별이 지나도록 이별인 줄 몰랐어. 바보 같은 내 사랑을 후회하고 있어. 그대 내 맘 같다면 그 눈빛을 보여줘. 내 맘 곱게 색칠한 무지개를 보여줘. 그대 내 맘 같다면 그 눈빛을 보여줘. 내 맘 곱게 색칠한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은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